도저히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네.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 지방 곳곳 못 가는 곳 없는 화룡이 두 남매의 관계를 이어주려는 건지 동생 방으로 행차를 하는 거야. 화룡이 들어왔어. 길로 넘어가면.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 오빠 내리지 마. 소리가 나니까 자다 자다 보면 놀라겠어요. 화룡이가 밉진 않지만 정 붙이기 힘든 것도 사실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오빠가 데리고 나갈 때까지 있어야죠. 얘 좀 데리고 나가. 아 진구를 데리고 나가 오빠가. 고양이도 지금 놀랬어요. 결국 오빠 출동.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도마뱀들이 동생의 침대 밑에 틀어박힐 때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집니다. 싫다는 애한테 왜 들어왔어? 싫다는 애 방향. 도마뱀과 생활한 지 벌써 4년째 가족들은 인준의 도마뱀 사랑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수컷 도마뱀인가 봐. 그러네. 싫대잖아. 누나 방에 들어와서 욕이 나먹고. 하지만 인준이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룡이와 각별하게 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4년 전 화룡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도마뱀의 매력에 빠진 인준이에게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전문 파충류학자가 된 걸 꿈을 하고 있고요. 동물이 좋아서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으니까 바로 도마뱀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세계 각지의 도마뱀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좋은 거 하는 거군요. 고등학생 인준이가 아무리 바빠도 빼놓지 않는 일이 있으니 바로 환영이와 산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산책만은 아니라는데 애들은 좋아하네. 바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어유 여기 있는 애들 좋아하네요. 아이들에게도 도마뱀의 매력을 알리고 싶은 인준이 화룡이도 주인의 바람을 아는 건지 신기하게도 아이들의 손길에 참이 안전합니다. 진짜 순하네요. 예. 진짜 순해요. 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랑 지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익숙하거든요. 네 마음대로 다녀봐. 마음대로 다녀. 아무리 사람에게 익숙해도 도마뱀은 원래 야생의 동물이죠. 좋냐? 빨리 가면 못 잡을 텐데. 위험할 것 같아. 바깥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다가 어려워졌어요. 이내 자연 속에서 야생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진짜요? 아이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신기하게 인준이를 알아본다니. 어이구 참 신통방통. 원래는 항상 돌아다녔을 텐데 자주 못 나와주니까 자주 나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가자. 매일 화룡이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인준입니다. 즐거운 산책을 마친 오후. 누구세요? 누가 온 거예요? 아, 저는 아는 동생들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요. 이게 혹시 동생들이? 인준이와 친한 동생들이라고 하는데. 화룡이 어딨어? 오, 다들. 통을 하나씩. 예상에 오자마자 화룡이부터 찾습니다. 게다가 좀처럼 쉽지 않은 스킨십도 서슴지 않소. 어이구. 먹을 것도 챙겨왔을 것 같아요. 갑상은 갑자기 상자를 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속에서 설마. 나온 건 바로 도마뱀. 아니 이분도. 어이구 까만 도마뱀까지 커다란 뱀. 흔히 보기 힘든 다양한 파충류들이 여기 다 모였네요. 오마이갓. 다 활용의 친구들입니다. 영화 찍은 거예요? 거기서 파충류 좋아하는 애들이 여럿이 모여서 연락도 하고 자주 만나고 그래요. 그런 애들끼리 모아놓은 여배둥이 집에 없어야 될 텐데. 파충류 블로거로 유명한 임진이 덕에 임진이 집은 파충류의 매력에 빠진 아이들이 드나드는 아지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업고 가는구나. 사람들이 왜 파충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빛을 받으면 얘네가 무지개빛 광택이 나거든요. 그게 너무 이뻐요. 이거 사이즈 몇 나온다고? 다 이쁘다고 그러는데. 겉으로 보기엔 좀 무서워 보여도 이 소년들에겐 도마뱀이며 뱀들이 어느 애완동물보다 사랑스럽답니다. 네. 파충류를 사랑하는 인준이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파충류를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마냥 무서운 동물은 아니다. 이런 매력도 있고 저런 매력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꿈이 그쪽이니까요. 네.
인증군은요 특수 동문학과에 진학을 해서 파충.